특성이 있는 테이프가 된 거예요. 네. 자, 제일 잘생긴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안경을 잠깐 올려주시고요. 그, 이 부분, 이 뼈에다 붙이면 소용이 없으니까, 콧망울 위쪽에 중심을 센터를 딱 잡고, 이렇게 해서, 아, 개그랩 있으면 잘 안 붙는데. 화장이나 이렇게 로션을 지우는 게 좋아요. 접착이 잘 돼야 되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있으면. 조금 더, 예.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호흡이 더 좋아질 거예요. 그래서 이 컬러가 하얀색이니까 좀 맞은 사람 같잖아요. 색깔. 자, 만들어 보시지요, 들. 테이프 가져올까요? 아, 여기 있어요. 가위가 있어요. 가위. 잘 붙이셨어요. 어딘지 잘 봐야지. 형이에요. 어떠십니까?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개선이 돼요. 아, 어려운데. 그러겠네.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테이프만 있으면 뭐 코 막혔을 때도 쓰면 되겠네. 이거 반창고라도 있으면 쓸 수 있다는 거지. 근데 잘 달아야지 돌아다니고 그 데일밴드를 갖고 그러면 데일밴드의 접착력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금방 떨어져 버려요. 그럼 저런 건 안 되나요? 박스 테이프 건 안 돼요? 이게 이 접착 성분이 왜 이걸 쓰냐면 그 인체 안정성 검증이 된 접착제를 쓰기 때문에 이 약국에서 사고 쓰는 거예요. 그냥 나는 이것도 조금 붙이고 있으면 접착제 알레르기가 있어 이거. 오. 조금만 있으면 막 뻘겋게 불. 그래서 그 종류는 되게 많은데 이 테이프 종류. 비비 발랐죠. 비비 때문에. 병원 가면 병원 가서 꼭 반창고 쓰면 꼭 얘기를 해줘야 돼 나는.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엄청 심해져. 자, 지금까지 지금 녹화 중인가요? 네. 지금까지 이제 그 코 테이프를 만들어봤잖아요. 코 숨 테이프, 코 숨 밴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테이프 줘봐봐요. 거기에 이제 그 테이프를 입에다 붙이라고 하잖아요. 입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입통으로 다 새요. 그리고 이제 약하니까 그래갖고 임시 방편이에요. 이거는 잘 때 누가 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약점으로 붙인다고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이 안 벌어지잖아요. 꿀잠TV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.